지금 대외부 총장님이시죠. 김보원 경영공학부 교수님께서 오가니제이셔널 커퍼빌리티에 대해서 세미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value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기업이 봤을 때 value라고 하는 것은 responsiveness와 efficiency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controllability와 flexibility의 관계를 그린 것을 capability curve라고 합니다. 역량의 커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러한 organizational capability를 저희가 integrating capability다라고 합니다. 즉,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디어의 문화, 컬처, 아이디어의 탑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즐겨 쓰는 것이 이제 딥다이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굉장히 인텐시브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의 조직 구조는 어떨까요? 그들의 조직 구조는 플랫하다. 우리처럼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상무, 전무 이런 하이러키가 없어요. 거긴 그냥 다 팀원이고 팀 리더가 있고 그리고 곧장 CEO가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굉장히 플랫하고 하이러키가 없다. 테크박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탑 매니지먼트가 주도를 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이게 바로 실패연구소입니다. 아이디어에 가시면은 이렇게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에 보면은 기존에 했던 신제품 중에서 실패한 것들을 다 여기다 모아놨어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이 진전이 안 될 때 이 테크박스에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구경을 하면 아 예전에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기업이나 조직이나 그 안에서 이노베이션을 드라이브하는 거는 기업의 문화와 탑 매니지먼트, 오거나이제이션 스트럭처,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노베이션 시스템입니다. 이노베이션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카이스트가 이노베이션 한다면은 사실은 이노베이션 하는 그 메소달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가 바뀌고 최고 경영진이 바뀌고 가버넌스 스트럭처가 바뀌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첨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모랄리티 에스 리더십인데 착한 기업이 성공할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이 잘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10년이나 20년 혹은 30년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시작할 때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responsiveness하고 efficiency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core value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sustainability 여기 하나 더 붙죠. 그 중에서 이제 social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그 social이라고 하는 것은 moral, ethical principle을 의미를 하는 거죠. 경영학 원론 수준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일 수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런 경영학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카이스트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나름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